민주당은 이 동해 유전 사업 하려면 나라 돈 쓰지 말고 민간 자본으로 하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. 민주당은 동해 유전 시추 성공 확률이 20%라면서 왜 나라 돈 수천억 원을 써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.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사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.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.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. 준비 없이 덜컥 내놓는다면 희망 사기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? 미 지질 탐사 업체 액트지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전국 평가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기사에 따르면 액트지우사의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한화로 약 3,800만 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국정 지지율 만회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.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뭐 나오긴 했습니다. 민주당은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산자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